밭에 왔는데 그 사이에 저거를 조금 노포기를 심어놓은 여기 땅콩을 좀 캐야 되고 그리고 미리 따봤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의 코리안 블루베리라 그래갖고 까마중 까마중이 여기에 지금 보면은 까맣게 올라와요. 예, 시골에서 그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다 이제 이게 잡풀 처리라고 다 제초제를 치니까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이제 지금 먹을 철이죠. 지금은 이제 홍시 같은 거 감이라든지 뭐 하여튼 시골에서는 어렸을 때 까마중 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이 보면은 둘쳐보면은 까맣게 조그마한 밭두둑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한데 추운 쪽에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추위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거의 옷을 하나씩만 입으면서 단련을 하고 있어요. 단련이야 됐지만 더 조금 풍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몸을 따뜻하게 했다가 시원하게 했다가 따뜻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하면서 이 몸에 이렇게 숨쉬는 그 피부를 면역성을 이렇게 좋게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 만행 갔다 온 이후에는 더 이제 그 상태에서 추위를 견뎠던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일체 이렇게 난방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근래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겨울에는 배추 조금 심어놓은 거, 무랑 이제 무는 채쳐가지고 그냥 샐러드를 해서 먹고요. 배추도 얇게 곱게 채를 쳐가지고 그렇게 샐러드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거칠어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간 해독하는 데 좋아요. 간 치료제예요. 요거를 전엽을 전 잎이랑 줄기랑 전부 다를 채취해 갖고 말렸다가 차처럼 끓여 먹으면 간암 초기 증상에 아마 효과가 있을 거고요. 조금 쌀쌀하긴 한데 괜찮으니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땅콩. 아, 이거 매달렸네. 아, 그래, 좀 나온다. 아유, 굵은데? 생각보다 조금, 그래도 있네요. 매달려. 늦게 캤죠. 원래 지들도 파먹는데 많이 안 퍼먹는 파먹었는지 아니면 모르겠네 어떻게 된 건지. 아유 빨리 해가 떠야지 좀 따뜻해지겠네. 땅콩은 매달린 게 전부예요.
아직은 밭에 나오면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푸릇한 게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 되는데, 이제 겨울에 이제 완전 먹을 거 없으면. 이만큼? 에이그, 근데 이게 거름을 친 게 없으니까 시원찮아. 그래도 내년에는 땅콩을 좀 많이 심어야겠어요. 너무 없다, 알이. 그래도 하나가 이렇게 많이 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는 무시하면 안 되죠. 요 퇴비를 많이 써야지. 땅콩은 조금 캐기가 좋아요. 때 뚜룩 되면 요거만 따면 그만이니까 할 일이 없죠. 캐가지고 신선생한테 씻어오라 그러면 돼요. 많이 달렸어. 가장 많이 달렸네 이게. 북을 좀 많이 주는 것이 확실히 많이 달리네요. 많이 달렸다. 크고 있는 것도 있고. 아, 이제 따뜻하다. 아, 따뜻해. 자연스럽게 따뜻하네.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는 진짜 잘 된 거죠. 굵어 가지고. 넉넉하게 해갖고 한번 해봐야겠어요. 되긴 되네. 땅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멧돼지도 못 훔쳐 먹었고, 못 파대 집었다는 게. 신기한데, 왜 그랬지? 돼지가. 수확 이만큼 했는데요. 아리스 있을까요? 아리 이만큼 있어요. 꼬집다. 땅콩이 하나밖에 없네. 땅콩이 아니, 1kg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내용물이 쓸만한 게 없네. 원인이 거름을 조금 너무 신경을 안 써가지고요. 이만큼밖에 없어요. 몇 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감사하게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선생, 뭐 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이렇게 있었죠. 내가 땅콩을 오늘 캤는데, 예.
그 계곡에서 씻어와요. 한 1km는 안 되겠더라. 박했어요? 응. 땅콩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네. 안 나왔어요. 잘 사라지는 못해. 한 두세 번은 먹겠던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며칠 먹죠. 그래요. 실로새 그거 딱서 있어요. 딱 가만히 있어요. 내한테 이제 오늘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어이? 지금까지 변명을 한번 얼마든지 한번 변명을 해봐요. 내가 오늘 신도생한테 신도생이 하도 헐떡헐떡하길래 우리 보살님 요번에 가서 찹쌀 얻어왔죠. 예. 얻어온 거 기억나요? 그렇죠. 그래가 내가 찹쌀 해가지고 신도생 떡을 한 번씩 먹고 싶어 해갖고 그 땅콩하고 있잖아요. 예. 견과류 이렇게 넣어가지고 떡처럼 이렇게 해주려고 예. 내가 찾았는데 땅콩 어땠어? 땅콩. 대답해 그냥 딱 있는 그대로. 땅콩. 땅콩 몰라요. 왜 몰라? 그래서 땅콩 어렸어? 땅콩도? 땅콩이요? 응. 땅콩하고 내가 풀 썰려고 하는 거 밀가루 풀 있잖아. 예. 밀가루 풀은 그건 또 어디 갔어? 그것도 버렸지? 밀가루 내가 풀이요? 조사해 보니까 그것도 버렸더라고. 밀가루 풀이요? 그래. 무슨 풀? 그거 다 쓰는 거 아니라요? 언제 건데, 우리 밀가루 풀이? 그때 한번 밀가루 풀 넣어놓은 거. 아, 밀가루 풀이 아니고 쌀이죠. 밀가루 하니까 저 밑에 넣어놨는데. 쌀 이렇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콩은 어디다가 버렸어요? 응? 땅콩. 멀쩡한 땅콩 어디다 버렸어? 아, 땅콩은요? 응? 아, 해명을 할게요, 내가. 그래, 해봐. 땅콩이 있잖아요. 냉동실에 오래 있었거든. 오래 있어가지고. 오래 있는 게 아니고 예. 두세 달밖에 안 됐거든요, 사온 지. 다시 들어온 지가. 넘었는데요. 안 넘어서 땅콩을 오래 먹을 수 있는 거야, 냉동에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행 갔을 때 있잖아요. 그 먹으려고 좋았는데. 안 먹었지요? 안 먹었어, 그래.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보니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뭐가 안 좋아? 멀쩡하던데. 내가 다시 냉동 넣었잖아.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있잖아요. 멀쩡한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안에 곰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은 네. 신선의 껍질 떼고 다 확인해 봤어요. 대충 보면 알지, 눈으로 뭘 뭐. 봐요? 그 보면은 멀쩡하고 맨날 내다버리면서 뭘 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밭에 있잖아요. 뭐. 만약에 내가 거기 갈때 주워 와가지고 땅콩 물에 담가서 멀쩡하면 의심해야 된다. 선생님, 참으세요. 땅콩 버린 만큼의 예. 신심을 굶어야 돼요. 멀쩡한 거좀 제발 버리지 좀 마라. 멀쩡한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요. 야,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버려야 되죠. 내가 이래서 머리가 아픈 거야. 그 뭐야, 쥐야? 쥐? 엄청 큰거 지나갔다. 모르겠네. 눈만 가지던데. 아이고, 다람쥐다, 다람쥐. 예. 아이, 깜짝이야, 씨. 아야. 아니, 무대만 맞자. 에이. 제가 보세요. 얘 시신상인 하는 거. 그거 버렸다고 했잖아요. 에너지도 안 좋고, 그거. 곰팡이도 안에 보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여튼 냉동실에 들어가는 건안 좋거든요. 뭐든. 냉동실에 넣은 거는 아무것도 먹지 마요. 그래? 그런데 그럼 견과류 아예 먹으면 안 돼요. 예, 안 그래도 이제 먹을 만큼만 하고요. 나머지 이렇게 식재료가 변했는 걸 빨리 있잖아요. 과감하게 버려야지. 그 아깝다고 있잖아요. 아마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침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예. 우리처럼 그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멀쩡한 걸 갖다가 버렸는데. 아니, 좋은 거 놔두고 신선하고 깨끗한 걸. 좋은 게 어딨어요, 지금? 땅콩 좋은 게 어딨어? 아, 땅콩 안 먹으면 되지. 꼭 땅콩을 고집할 필요 있으면. 무슨 땅콩에 집착하는 것 같아. 그거 없다고 했어.
아니 쌀이 없어 말잖아요. 고구마나 감자 쪄 먹으면 되고 신선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요. 네?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여튼 네? 건강에 있잖아요. 최선을 신선하고 깨끗하고 있잖아요. 질이 좋은 거 먹는 게 그게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좀 아깝다고 에너지가 있잖아. 이 사람 말이야. 이, 내 소리 운다. 에? 두대 맞았지만 내 진짜 내 손이 운다. 내 손이. 선임 내가 이제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한다. 그 시집살이 추운데. 뭐가 추워요? 추운데라 옷 이렇게 입고 있어요. 추운데. 아 추워. 코부 지금 날아오고 있잖아. 그 추우니까 보세요. 이제 장갑 끼고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손 시려워가지고. 아 진짜 눈 깜짝하면 없어요. 눈 깜짝하면 돌아서면 없다니까 뭐가. 야, 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있잖아요. 오해 안 할 수가 없다. 신호생 이 사람이 말이야. 우리 이래가서 편안한 호흡식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있잖아. 이러니까 안 먹고 살아야 좀 아무 문제 없죠 뭐. 선생님 언제 편안한 호흡식 할 거예요? 네, 한번 갈게. 그래, 한국 갈게. 나 땅콩 안 먹고 오늘 땅콩 캔 거 좀 먹고 말을게. 한국. 예, 내 신호생한테 못 이깁니다. 한국 갈게. 나 한국 갑니다. 예, 맞아요. 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신선생. 네, 한거 가겠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냉장고를 있지 않습니까?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또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냉장고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 선생님 내년에는 냉장고 없이 사는 거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됐어! 아니 냉장고 옛날에 없으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이런 거. 이게 지금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냉동실은 늘. 일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 보세요.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냉동실을 넣어놔야 되고, 냉장고를 해야 되고, 의존하잖아. 이래가지고 음식을 버리니, 뭐, 이렇게 하는데. 항상 먹을 만큼만 해야 되고요. 음식은요. 신선생, 땅콩은 신선생이 시켜가고 신선생이 갖고 온 거야. 그 네? 내가 안 시켰는데. 그거 아껴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챙겨놓은 거고. 땅콩 말고 있잖아요. 우리 캐는 거, 신선한 거. 마지막 승조 스님한테 미안한 거 없어요? 당연한 걸 버렸기 때문에 버리 말한 거니까 버리죠. 제가 지금 안 살림하지 않습니까? 안 살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알아서 하는 거지. 아이고 시집살이 힘드네. 근데 뭐 미안한 마음 없어요? 뭐 미안한 거 땅콩 사건 때문에요. 뭐, 땅콩 신선한 게 될까 드리겠으니. 아 다음부터는 제가 신선한 것만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겠지? 좀 에너지가 안 좋다거나, 뭐, 조금 질이 안 좋은 그런 있잖아요. 이렇게, 과감하게 버립시다, 밭에. 이제. 5대 원소인 자연으로 돌려보내야지, 뭐. 고음으로 이렇게. 이 아깝다고 사람들 보면, 냉장고 넣어놨는 거, 아깝다고 그대로 먹잖아요. 그게 다 질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신선하고 깨끗하고 에너지가 좋은 거에 가급적 먹도록 쌓아놓으면 안 되거든. 이게 냉장고가 생기고부터야 이게 저장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가정에서 냉동실이라 이렇게 들보면 한 몇 년 전에 넣어놨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차라리 냉장고에 넣어놓는 게 나을 겁니다. 냉동보다는. 그래가지고 신선한 거 이렇게 먹고. 그리고 한번 냉동실에 꺼내놓는 거 다시 다 녹아가지고 다시 먹는다 하는 거는 다시 넣어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냉동실에 나왔는 거를 절대로 다시 넣으면 안 되거든. 벌써 에너지가 죽었는데 2차적으로 죽으니까요. 거기 몸에 독소로 쌓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음식의 그 식재료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거 딱 보고, 아, 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오면 이거 버려야 된다 하는 거에 오면 과감하게 있잖아. 버려야 되거든요. 거기. 뭐 돈 주고, 아, 이거 돈 내.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깝다고 하면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도잖아요. 위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신선생님, 한 사람으로서 다 버린 거예요? 예. 그래. 너는 무슨 밖에 없다, 많아. 예. 어쩌겠어요? 네. 원래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네.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묻는 거야. 바로 채취해가지고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든지 다 변질되거든요. 계속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특히 이렇게 땅콩은 이제 보관할 때요. 이렇게 그 냉동실에 있잖아요. 넣기 전에 그 땅콩을 이렇게 까보면 안에 속에 보면 곰팡이가 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걸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바로 이렇게 땅콩을 있잖아요. 물론 뭐 좀 힘들겠지만 바로 냉동실에 넣든지 즉시 아니면 바로 다 먹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중간에 냉장고 넣었다가 또 냉동실에 넣으면 나중에 곰팡이균이 생기거든요. 그 자체적으로요. 그래가지고 항상 땅콩을 잘 보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땅콩을 안 먹는 겁니다. 이게 상태가 되거든요. 공기하고 접촉되면요. 호두라든가 잣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딱 표가 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 그것도 아깝다고 이렇게 먹는데 그런 거는 좀 우선 보관이 조금 그러니까요. 가급적이면 먹을 만큼만 딱 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거기 이제 그렇게 습관이 딱 들이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먹을 만큼만 하십시다. 먹을. 손님 아직도 은행이 있어요? 그럼 계속 떨어지네요. 보세요. 또 있잖아요. 떨어지죠. 이거 뜯어 가지고. 좀 먹으려고요.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스님 이제 네. 그만두지요. 그만두지요. 네. 네. 먹어요. 먹고 좀 나눠 먹고 그래야죠. 있으니까. 신선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은. 이거 다람쥐라든가 뭐 쥐라든가 동물들에 의해서 남겨놓죠. 다람쥐도 많이 가지고 가고 지금 안 그래도 많아요. 새는 가는 것도 많고. 산가치가 좀 더 가더라고요. 산가치 여기 있는 거 많이 있네. 예. 산가치 여우에 봐요. 예. 줄줄이 아직 매달려 있잖아요. 가져가면 돼요, 산가치. 예. 산가치 그리고 요 앞전에 내가 줄줄이 매달고 가는 거 봤는데, 떼거지로 와가지고 들고 가던데. 떼거지로. 아, 하동에, 읍내에 좀 갔다 오려고요. 돈 쓰고 싶어서 그러죠. 예. 필요한 거 좀 살려고 가죠. 필요한 거 살라고? 예. 충전기가 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요. 네. 충전기를 하나 사러 갈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요. 갑시다. 그래.